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도전악기 6주 2차 시, 그리고 우리 일반 강의로는 11차 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통계 파트, 파트 3, 통계 파트의 이제 두 번째 부분으로 기대값, 분산, 공분산 행렬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교환과 실습실은 다음 주소에 있으며, 먼저 오늘 내용을 간단히 학습하면, 오늘 배울 내용은, 자, 기대값과 분산, 그리고 표준 편차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는 기대값, 분산, 표준 편차를 실습실에서 먼저 소개하는 겁니다. 인공지능 기초수학 파트 3, 통계학 부분의 세컨 파트로 기대값, 분산, 이 주소에서 여러분들은 실습하시면 됩니다. 교환도 직접 여기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확률 분포가 다음과 같이 주어질 때 기대값, 분산, 표준 편차를 다음과 같은 간단한 명령어로, 여기서 R 명령어로 바로 실행해서, 그래서 기대값, 분산, 표준 편차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또 연속 확률 변수인 경우에는 기대값, 분산, 표준 편차를 적분을 이용해서 계산하고, 그리고 기대값, 분산에 대한 성질들, 그 다음에 표준화, 확률 변수 등을 소개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를 통해서 실제 분산을 구하는 문제, 뭐 이 공식을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바로 구할 수 있죠. 그 다음 확률 분포, 조인트 확률 분포, 결합 확률 분포, 조인트 프로버리티 펑션에 대해서 학습한 후에 이 마지널 프로버리티 디스트리뷰션, 주변 확률 분포에 대해서 소개하고 또 어떻게 구하는지를 알려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관련된 예제로 실제로 조인트 확률 분포와 마지널 확률 분포를 구하는 예들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조인트 덴시티 펑션을 소개한 후에 그 성질들을 알려드린 후에 실제 그 결합 밀도 함수를 구하는 예제를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코드로 적분을 통해서, 그래서 마지날 밀도 함수를 그 이제 구하는 방법들을 이제 소개하고, 이제 오늘의 골인 이제 공분산, 코베리언스, 제 이제 이 파트 3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이 이제 공분산 행렬인데, 이 공분산 행렬의 성분이 바로 이 코베리언스 드림으로, 이 코베리언스를 여러분들을 이해하고 이제 어떻게 구하는지를 아셔야 되고, 그 공분산을 이해하신 후에 공분산 행렬을, 그 공분산들을 구해서 채워 놓으면 다음과 같이 행렬이 되고, 이 공분산 행렬이 갖는 의미를 설명한 후에 실제 이제 공분산 행렬을 이제 세이지 코드와 파이썬 기반 코드와 또 R 기반 코드에 로 실제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이 공분산 행렬을 구하는 이제 과정을, 앞에서 배운 공식들이 다이한 줄의 명령어에 다 담겨 있으니까, 실제로 구해서 구하는 설명을 한 후에 이제 여러분들의 그 본인의 전공 또는 본인이 관심 있는 데이터들로부터 공분산 행렬을 구하는 열린 문제를 푸는 것으로서 이제 오늘 강의를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죠. 자, 공분산 행렬. 자, 먼저 이번 오늘 강좌에서 배울 핵심 개념은 기대값과 분산, 그리고 표준 편차, 또 확률 분포, 그 다음에 공분산, 그리고 공분산 행렬, 그리고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고, 또 데이터를 생성해서 그 데이터들로부터
공분산 행렬을 만들고 이 공분산 행렬에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을 적용해서 PCA를 하는 그런 과정들을 이어서 배울 거니까 그걸 배우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의 데이터로부터 공분산 행렬을 만드는 거.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세 번째로 본 강좌에서 꼭 알아야 되고 기말고사 때 여러분들이 발표를 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것들을 오늘 학습하죠. 기대값 분산 표준 편차에 대해서는 중고등학교 과정에서도 일부를 배웠을 텐데 간단히 이제 복습하고 넘어간다고 생각합시다. 기대값이란 이제 확률적 사건에 대한 평균값으로 사건이 일어나는 일어나서 얻는 값과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곱한 것. 그것이 이제 모든 사건에 대해서 것을 모든 사건에 대해서 합한 값이 이제 기대값이고 이제 익스펙테이션이라고 부르죠. 그다음 이제 분산. 분산은 확률 변수가 기대값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진 곳에 분포하는지를 가늠하는 수고. 그리고 표준 편차는 분산의 양의 이제 제곱 근입니다. 자, 안경을 바꿔 쓰고. 자, 분산, 그 다음 표준 편차,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분산의 양의 제곱근입니다. 아주 간단히, 이제 분산을, 베리언스, 분산을 구하면 표준 편차는 분산에 그냥 스퀘어루트를 씌워준 것이니까, 뭐, 간단히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기대값. 이산 확률 변수인 경우에는 이산 확률 변수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대값들을 확률을 사건이 일어나서 얻은 값에 곱해서 다 더한 값이 이제 우리가 어떤 사건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기대값. 그래서 E of X 또는 뮤라고 표시하고요. 분산 variance of X는 시그마 스퀘어로 표시하고 이게 이제 xi 마이너스 뮤의 스퀘어 곱하기 f of xi를 i의 모든 i에 대해서 이제 더한 값입니다. 이게 분산입니다. 분산은 그 확률 변수가 기대값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진 곳에 분포하는지를 가늠하는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가늠하는 숫자로 요거는 계산을 해보면 실제로는 요 위에서 구한 expectation에 대해서 e of x 스퀘어 마이너스 뮤의 제곱 x제곱에 대한 기대값 빼기 기대값의 제곱을 해준 것이 분산이 되므로 순서대로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이제 분산을 구하고 나면 표준편차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쓰는 표준편차는 이 스퀘어 시그마 스퀘어의 스퀘어루트를 씌워서 얻은 시그마입니다. s of s라고 표시합니다.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그래서 실제로 식으로는 요 식의 스퀘어루트를 씌워준 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예제 1에서는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이제 다음과 같을 때, 확률 분포가 다음과 같을 때, 이제 기대값,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뭐, 그 손으로 뭐 구하는 것도 어렵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의 더 큰 데이터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더 큰, 더 복잡한 그런 데이터들에 대해서 기대값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해야 되니까 그 코드를 알려드릴게요. 이 코드는 내가 만든 이 코드 여기서 가리키던 내용들 그때 개발한 코드들을 이제 활용했는데 실제 이제 확률 변수를 4개를 주고 0, 1, 2, 3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확률이 0.01, 0.84, 0.145, 그리고 0.005로 주어졌고 이 확률들의 합은 다 합치면 1이 되는 것을 확인했죠. 이 기대값, expectation은 공식 그대로 이제 그 0, 1, 2, 3을 다 더해, 4개를 다 더해주면 xi 곱하기 이제 xi들에 대한 확률을 다 더해주면 얻어지고 그 다음 분산은 xi of 마이너스 이제 기대값의 스퀘어 곱하기 확률을 다 4개 더해준 것이 이제 분산이 되고 그 분산의 스퀘어 루트를
스퀘어루트를 씌워준 것이 표준표차가 되니까 이렇게 명령을 주고 그리고 실제로 그 값을 실효 유효 숫자 7자리까지 구해서 프린트하라고 명령어를 주면 바로 다음과 같이 기대값 분산 표준편차가 구해집니다. 그러면 자 기대값은 1.145 그리고 베리언스는 0.153 그리고 스탠다드 베리에이션은 0.392로 구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요 데이터들만 원하는 대로 바꿔주면 아래 코드들을 사용해서 어떤 경우라도 기대값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데 앞으로는 전혀 어려운 점이 없을 겁니다. 실제 실습을 한다면 실제 실습을 한다면 이제 코드에서 기대값 분산 표준 편차 아까는 세이지 코드를 활용한 거였고요. 지금은 이제 그 R 코드를 이용한 것인데 같은 내용을 R 코드를 이용해서 그래서 네 개의 확률 변수를 주고 그 각각에 대한 확률을 제공한 후에 요 확률들 합은 다 1이 되겠죠. 그러고 이제 기대값 공식을 집어넣어서 expectation.x로 또 variation x를 정의하고 그다음 standard deviation of x를 구하라. 고 명령을 줘서 그 각각을 프린트아웃 하라고 하면 그러면 이 R 명령어들이 각각 구해지는데 지금 여러분의 경우 실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제 코드를 카피해서 그래서 실제 실습창에 그래서 명령을 갖다 놓고 그리고 지우고 자 그러면 이제 확률 변수를 제공했고 확률 분포를 제공했고 그러고 기대값 공식을 다 적용해서 표준편차까지 집어넣은 다음에 프린트하라고 했죠. 이건 세이지 명령어니까 파이썬 기반의 세이지 명령을 사용해서 실제 구해보면 앞에서 봤듯이 1.145, 0.153 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0.392를 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파이썬 기반의 코드로는 또 세이지 기반의 코드로는 그 R 기반 코드로는 실제 이 주소에서도 바로 실습할 수 있는데 자, 확률 변수 이게 R 코드 경우에는 이 R 계산기 우리가 만든 거에서는 확인해 보시면 바로 기대값 분산 표준 편차가 순서대로 구해진 걸 확인할 수 있죠. 1.145, 0.153, 0.392 다 똑같은 결과가 얻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떤 데이터, 여러분들 어떤 데이터가 있더라도 기대값 또 분산 표준 편차를 요 명령어 또는 R 명령어 또는 앞에 파이썬 기반의 세이지 명령어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이게 통계에 관련된 것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냥 훨씬 이 명령어들이 R 명령들이 간단해서 이 R 명령어를 사용하는 것이 권합니다. 그리고 실습실은 아까 보였듯이 코팍 R에서 실습하시면 됩니다. 그 주소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지금은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한 기대값 분산 표준 편차를 학습했잖아요. 이어서 연속 확률 변수의 기대값 분산 표준 편차는 똑같은데 E of X는 뮤, 분산은 시그마 스퀘어, 표준 편차는 시그마로. 근데 이 경우에는 연속 확률 변수니까 이게 더하는 게 아니라 적분을 하는 겁니다. X, F of X를 마이너스 인피니티에서 인피니티까지 적분한 값이 기대값이 되고 그 다음에 분산은 X 마이너스 뮤의 스퀘어 곱하기 F of X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적분을 한 값이 바로 분산입니다. 그 값은 E of X 스퀘어 마이너스 뮤 제곱으로 똑같고 표준 편차도 마찬가지로 이 앞에 분산에 스퀘어루트를 씌워주면 얻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산과 연속 차이는 이산은 서메이션으로 표시를 해서 구하고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변수는 인테그랄로 구하는 것만 차이일 뿐 모든
성질들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값 분산에 대한 이제 성질을 좀더 알아보면, 기대값의 경우 E of X 플러스 B는 E of X 플러스 B하고 같고, 실제 계산해 보면 똑같습니다. 그 적분을 실제 구해 보면 더. 그리고 E of AX equal A의 E of X, 즉 스칼라배가 있는 경우에는 기대값의 경우에서는 앞으로 튀어나오고, 그리고 이두 개를 합치면 E of AX 플러스 B는 A, E of X 플러스 B로 쓸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산의 경우에는 V of X 플러스 B는 V of X하고 똑같고, 이동한 게 변화가 없고, V of AX는 여기서 A 스퀘어로 나오는 겁니다. 여기 앞에서 제곱이 들어갔기 때문에 A 스퀘어 V of X로, 분산의 경우는 상수배가 제곱해서 앞으로 나온다는 소리죠. 그래서 그두 개를 한꺼번에 쓴게 V of AX 플러스 B는 A 스퀘어 V of X를 쓸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 성질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계산할 때다 하지 않고도 훨씬 단순화시켜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실제로 그 연산할 때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 표준화, 확률 변수 X의 표준화 확률 변수를 이제 활용하는 것인데, 표준화 확률 변수는 X에다가 뮤를 빼서 시그마로 나눠줘서 그것을 G로 바꿔서 새로운 확률 변수를 G로 삼으면, 이 G는 그 확률 변수 X가 가지고 있는 성질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 이 G의 평균과 분산이 항상 평균은 0이고, 이걸 그 쉬프트해서 그 평균이 0인 거로 이동해 왔으니까, 평균만큼 뺐으니까, 평균만 뺐으니까. 그리고 이 분산만큼 나눠줬으니까, 이 분산이 이제, 그 G의 분산은 1이 됩니다. 그러면 이 G를 가지고 그 이론 전개를 쭉한 후에 이제 원래 문제로 치환해서 바꿔주면 되니까, 이 표준화 확률 변수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그 논리를 쭉 전개하면 모든 증명이 훨씬 쉽게, 그리고 아주 명확하게 얻어지니까, 보통 우리는 확률 변수 X가 주어지면 이 표준화 확률 변수 G를 구해서 이 G를 가지고 모든 계산을 한 후에 다시 역치환을 해서 그래서 원래 문제에 대한 답을 제공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예제 2번. 확률 변수 X의 확률 민도 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연속 함수로 주어졌죠? 그럴 때, 그 X와 Y, Y가 4X 플러스 2라고, Y에 디펜드 되어 있다고 한다면, 요 각각 X와 Y의 분산을 구하라. 그러면, 분산을 구하려면 먼저 기대값, expectation을 구해야 되죠? 그럼 E of X를 먼저 구해야 되죠? E of X를 뮤라 그랬죠? 뮤는, 자, 인테그랄 요 3x 제곱을 0부터 1, x가 0부터 1 구간에서의 확률 밀도 함수라고 했으니까 0부터 1까지에서만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그냥 적분값이니까 4분의 3으로 쉽게 구해지죠. 그 다음에 우리가 분산을 구하려면 E of x 제곱값이 필요하니까 E of x 제곱값을 쉽게 이제 구할 수 있죠. 확률 밀, 그 3, 3배의 이그 x 이제 제곱의 제곱으로 3x 4제곱을 제로에서 1까지 적분을 하면 그럼 5분의 3 x 5승을 구할 수 있고 그걸 0 1을 대입해서 펀더멘탈 띠어렘 오브 캘큘러스를 적용하면 이제 5분의 3이라는 결과가 나오죠. 그럼 베리언스는 실제로 e of x 스퀘어 마이너스 뮤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5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3의 제곱을 해주면 80분의 3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또 E of Y는 expectation의 성질에 의해서 E of Y가 4x 플러스 2니까 써주고, 이 성질에 의해서 이 식은 4배 기대값 플러스 2로 풀었을 수 있죠. 그러면 앞에서 E of X를 구했으니까 E of X 값인 4분의 3을 대입하면 그러면 5라는 값을 얻을 수 있죠. 그리고 y에 대한 분산은 이제 v of 4x 플러스 2는 요그
shift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분산에서는 v of 4x로 쓸수 있고 요 분산에서는 스칼라가 제곱배로 나오니까 4의 제곱이 앞으로 나오고 v of x, v of x는 앞에서 구했으니까 80분의 3을 대입하면 16 곱하기 80분의 3, 즉 5분의 3으로 이렇게 구해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대값과 또 분산을 활용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답을 계산할 수 있는데 자, 이런 과정이 이제 반복되니까 이걸 코드로 바꿔서 해놓은 내용을 보시면 이제 그 확률 변수를 정의해주고 그 다음에 그걸 0부터 1까지 적분을 하고 또 t제곱에 f of t를 0부터 1까지 적분해서 우리가 각각 e of x와 e of x2를 구한 후에 그것들을 이용해서 x의 평균과 x의 분산을 이제 구하 후에 그 다음에 y의 기대값과 y의 이제 분산을 각각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기대값과 분산을 이 코드를 사용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실습을 해볼까요? 복사하고 이건 세이지에서 컨트롤 V. 자, 세이지에서 우리가 그대로 파이썬 명령어를 준 것을 평균값, 이제 기대값 구하면 바로 우리가 원하던 값 4분의 3, 80분의 3, 5, 5분의 3을 구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명령어들을 그대로 활용해서 이 구간과 이 함수만 구간과 연속 확률 변수와 요 연속 확률 변수가 정의된 구간만 정해주면 같은 명령어로 항상 기대값 또 분산을 x에 대해서 그리고 y에 대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관계식만 이제 적용하면 이렇게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이 코드를 얼마든지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x의 분산 그리고 y의 분산 각각 얻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럼 이 코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교재에서 찾은 또는 뭐 인터넷에서 검색한 다른 교재에서 찾은 연속 확률 변수 x의 기대값과 분산 표준 편차를 각각 구해서 그래서 게시판 열린 게시판 문의 게시판에서 공유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이번 차시 세 번째 열린 문제입니다. 자, 다음 이어서 이제 확률, 결합 확률 분포, joint probability distribution에 대해서 설명하면, 그러니까 이산 확률 변수인 경우에는, 이산 확률 변수인 경우에는 각각 이제 표로 나타내면, y에 대한 또 x에 대한 그런 이제 그 조인트, 그러니까 이두 개의 확률 변수에 영향을 받는 확률 분포를 쭉 표시해서 각각의 확률이 P11, P12, P1T 해서 PS1, PS2, PST까지 이렇게 ST개가 이렇게 있는 표를 만들 수 있죠. 확률들을 쭉 이렇게 표로 나열한 것입니다. 요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저 표가 의미하는 바는 XY가 이산 확률 변수일 때 X와 Y의 결합 확률 함수, joint probability function을 p of xijy라고 표시하고, 이것은 p가 그 캐피탈 X가 xi이고 y 캐피탈 Y가 yj인 그런 확률, 그것을 pij로 이렇게 표시하고, 그리고 그때 이 joint probability distribution은 결합 확률 분포는 x와 y의 가능한 모든 값에 대하여
P of XI, YJ의 값을 나타낸 것이고, Joint Probability Distribution은 그 다음 X, Y의 결합분포가 주어져 있을 때 주변 마지날 주변 확률 분포 마지날 프로버리티 디스트리뷰션은 X 캐피탈 X가 XI일 확률들 또그 Y가 YJ일 확률들 그것들은 그 각각의 로우들을 다 더하거나 컬럼들을 더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그 위에 표에서 그리고 주변 확률 분포는 결합 확률 분포에서 하나의 확률 변수만 고려하는 확률 분포입니다. 하나의 확률 변수만 그리고 그 결합 확률 분포에 대한 성질들이 쭉 나열되는데 먼저 요 내용을 요 표에서 보면은 여기에 있는 결합 확률 함수들을 가지고 쭉, 그 표현한 요난 것이 결합 확률 분포를 이제 요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소리고요. 이 마지날 프로비티 디스트리뷰션은 먼저 X가, 캐피탈 X가 X1일 확률, 여기 결합 확률 함수에서 요 I가 1인 경우, 그럼 첫 번째 로우가 되겠죠? 첫 번째 로우에 있는 요그 결합 확률 함수들을 다 더한 거. 캐피탈 X가 X1일 때요 확률 분포들을 쭉 더한 거. 그게 XI에 관한 이제 확률 분포가 되죠. 그래서 요그첫 번째로 두 번째로 해서 로우 썸들을 쭉 합친 것들을 우리가 X에 관한 주변 확률 분포라고 하고, 이 캐피탈 Y가 Y1일 때의 확률, 그럼 요것들을 다 더한 것, 또 Y, 캐피탈 Y가 Y2일 때요 확률들을 다 더한 것, 그것들을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요. 그것들의 다 합은, 요 확률들의 합은 1이 되겠죠. 로우 썸들 합도 1이고, 컬럼 썸들의 합들도 1이 되는 겁니다. 확률 토탈 합은 1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전체 확률이 1이 되니까. 요때 요 P of X, Y i들을 Y에 대한 주변 확률 분포라고 하고 요것들을 X에 관한 주변 확률 분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면 요 PIJ가 바로 XY의 결합 확률 함수고 그리고 결합 확률 분포는 위에서 표에서 봤듯이 요 가능한 모든 값에 대해서 PO 요 PIJ들을 쭉 나타낸 것이고, 그리고 YJ의 결합 분포가 주어졌을 때 마지날 프로버티 디스트리뷰션은 캐피탈 X가 XI일 때의 확률들, 그것들은 그 X를 I로 픽스했을 때 Y들을 다 더한 YJ들을 다 더한 게 되고, 마찬가지로 Y에 대한 주변 확률 분포도 같은 방식으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의미는 주변 확률 분포는 바로 이 결합 확률 분포 중에서 하나의 확률 변수 XI Y, X2, X3, 뭐 등이든지 YI, Y1, Y2, Y3 각각의 그 확률 변수만을 고려해서 그때의 확률 분포들을 우리가 주변 확률 분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결합 확률 분포, 요 표에 갖는 표에 나타난 요 성분들, PO, PIJ들에 대한 성질을 소개하면 이 모든 XI, Y J에 대해서 P of XI, YJ, 즉 PIJ는 다 0보다 같거나 크고, 그렇죠? 이게 이제 확률 함수니까, 결합 확률 함수들이니까 이것들은 각각은 모든 IJ에 대해서 0보다 같거나 크고, 그리고 이것들의 합은 다그 표에 있는 모든 PIJ들을 더하면, 로우와 컬럼에 있는 모든 걸다 더하면, STQL 다 더하면 확률 함수의 합은 1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X가 AB 사이에 있고, 캐피털 Y가 CD 사이에 있을 확률이라고 하면, 요 P of XI, XJ를, 요, X는 AB 사이에, Y는 CD 사이에 있는 걸다 더하면, 요 확률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요런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제는 크기가 같은 파란색 공 3개와 붉은색 공 2개, 그리고 녹색 공 3개가 한 주머니 안에 들어있다고 하자. 이 주머니 안에 이제 3개의 파란 공과 2개의
붉은 공, 그리고 녹색 공세 개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할 때, 자, 이 주머니에 이미,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두 개의 공을 꺼냈는데, 이 꺼낸 공 중, 파란색 공의 수를 X, 붉은색 공의 수를 Y라고 했을 때, X와 Y의 이 결합 확률 함수를 구하라. 그리고 또, 이 그 각각을 다 구해서, 요 P of XY를 이제 다 구해서, X가 0, 1, 2일 때, 세 가지 경우니까, 또 Y가 0, 1, 2일 때, 그리고 X, 그리고 두, 그 X 플러스 Y 두 개를 뽑은 것이, 두 개를 뽑았으니까, 그 2를 넘지 않게,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결합 확률 분포를 구해서 그것들을 쭉 나열해서 결합 확률 분포 표를 작성하라고 하면, 자, 먼저 x가 0이고 y가 0일 때, 즉 하나 이제 그 세 개 그 파란 공 세 개에서 하나도 안 뽑고, 그리고 빨간 공두 개에서 하나도 안 뽑고, 그리고 초록색 공, 녹색 공세 개에서 두 개를 뽑을 때, 그리고 전체는 여덟 개 중에서 두 개를 뽑는 경우죠, 확률을. 그게 이제 X도 안 일어나고 Y도 안 일어나는 경우죠. X도 일어나지 않고 Y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녹색 공에서, 녹색에서 다두 개를 뽑아야 되니까, 그때 확률은 28분의 3이 되고, 같은 식으로 X에서는 하나, 그리고 X의 경우는 일어나지 않고 Y의 경우는 이제 일어나는 경우, 한 저게 하나를 뽑는 경우. 그러면 X는 하나도 안 뽑았고, Y에서는 하나 뽑고, 그러면 C에서 저지 그 저기 녹색 공에서는 하나를 뽑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경우는 이제 2 곱하기 3에서 6이 돼서 28로 나눠주면 14분의 3이 되고, 그런 식으로 X에서 하나 뽑고, Y에서는 하나도 안 뽑고, 그 다음 G에서는 하나, 저기, 그 녹색 공 하나를 뽑아야 되는 경우. 이렇게 해서 이 각각 하면 이게 세 가지 경우였으니까 아홉 가지 요거를 다 구해야 되죠. 이게 이제 변수가 더 커지면 훨씬 사이즈가 커져서 S 곱하기 T개 만큼을 각각의 이런 확률 계산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표를 구하라. 그러면 확률, 조인트 프로비티 디스트리뷰션의 표를 작성하라. 그러면 그 아홉 개를 이런 식으로 모든 이제 확률들을 다 구해서 확률 함수들, 확률 값들을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이 P of X 플러스 Y가 1보다 같거나 작을, 그런 확률을 구하라. 그럼 이게 이 의미가 뭘까요? 이 의미가 뭘까요? 그러면 이 X 플러스 Y가 1보다 작다는 소리는, 같거나 작다는 소리는, 이게 X가 0 플러스 0인 경우와 X는 0, Y는 1인 경우, 또 X가 그리고 X가 1이고 Y가 0인 경우, 이렇게 요세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확률은 P of 00, P of 01, P of 0, 10, 요세 가지 경우를 구해서, 그래서 나열함은 요 앞에서 구한 P00, 3분의 28분의 3, 또 P01, 요거 14분의 3, 그다음 P10, 10, 28분의 9, 요세 값을 더하면 14분의 9. 그래서 확률을 이 표에서 바로 구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 세 번째, X의 마지날 프로버리티 디스트리뷰션을 구하라. 그러면 여기서 X가 X equal X1일 때, X equal X1일 때, 이 마지날 프로버리티 디스트리뷰션은 요걸 세 개를 더하면 되는 거니까 14분의 5고, X가 X2일 때의 확률, 이 마지날 디스트리뷰션, 디스트리뷰션은 X가 1이니까 요세 개를 더하면 구해지고, 그리고 X of 2, P of X equal 2는 요 로우를 더하는 28분의 3이
구해지죠. y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네 번째 문제가 y에 대해서도 y가 0일 확률은 요 세 개를 더한 28분의 15고 y가 1일 확률은 요 세 개를 더한 7분의 3이고 y가 2일 확률은 요 세 개를 더한 28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 각각을 이렇게 구해진 것이 이게 마지날 probability distribution들을 구한 값입니다. 요 세 개를 또 다 더하면 확률이 1이 되고 마찬가지로 요 세 개를 구해서 요것들을 다 더하면 1이 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가 주어지면 그러면 식을 세우고 그리고 각각을 구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그 마지날 확률 분포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키는 요 표를 만들기만 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것이죠. 요 표를 만드는 게 일입니다. 요 표를 만드는 건 각각의 pij들을 구해서 s by t 행렬을 만들면 그러면 그 이 결합 확률 분포 요 표로부터 나머지는 다 구해진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속 확률 변수일 경우에는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 앞에서는 표를 만들었죠. 이산 확률 분포였으니까, 확률 변수였으니까. 연속 확률 변수인 경우에는 XY의 결합 밀도 함수, 이 조인트 덴시티 펑션을 활용하는데 이 함수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 함수. 이 함수의 확률을 이제 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적분, 이 사용됩니다. 특히 변수가 두 개니까 이중 적분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중적분에 대한 학습을 한 것입니다. 자, 성질도 비슷해서 자, 아까와 같이 요 결합 밀도 함수가 항상 0보다 같거나 크고 그리고 이 적분한 값은 즉 확률들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XY 모두에 대해서 이중 적분을 하면 그러면 적분 값은 1이 돼야 되고 토탈 확률이 1이 돼야 되고 그리고 A에서 캐피탈 X가 AB 사이에 있고 캐피탈 Y가 CD 사이에 있을 때의 확률은 F of X, DX, DY를 X에 대해서는 A에서 B까지 Y에 대해서는 C에서 D까지로 적분을 해서 구해줍니다. 확률을 이제 이중 적분을 위해서 구한다는 소리죠. 그리고 XY가 XY 평면의 임의의 영역에 들어갈 확률은 요 영역 A에 XY가 영역 A에 들어갈 확률은 F of XY를 그 영역에서 이중 적분을 해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또 XY의 마지날 확률 밀도 함수는 마지날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은 다음과 같이 그 F capital X of X로 이제 표시하고 F of XY를 Y에 대해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적분해 주면 되고 F Y of F capital Y of little y는 이 x에 대해서 f of x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적분하면 얻어지는 것입니다. 자, x는 이제 y에 대해서 다 더해주면 되고 y는 x를 다 더해주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적분을 해서 구해지는 것들이죠. y를 변형시키고 y는 x를 변형시키는 거 다 더해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는 다 서메이션 했던 것이 여기서는 다 인테그랄로 바뀌어진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 예제는 이 확률, 두 확률 변수 XY가 결합 밀도 함수가 그 조인트 덴시티 펑션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 즉, 연속 확률 변수로 주어졌을 때 그리고 이 확률 변수가 X는 0과 1 사이, Y는 0과 1 사이에서 정의되었을 때 이 XY의 마지날 density,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을 구하라. 그러면 앞에서 봤듯이 그 식 그대로, 그 식대로, 주어진 구간에서 적분을 하면 됩니다. 즉, fx of x는 이 주어진 함수를, x는, 이건 y에 대한 적분이죠. y가 0부터 1까지 사이에 정의됐으니까 y에 대해서 0부터 1까지 이 함수를 적분하면 x 플러스 2분의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fy of y는 x에 대해서 x가 구간이 0부터 1까지 주어졌으니까 0부터 1까지의 구간에서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을 적분을 하면 그러면 y 플러스 2분의 1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함수는 이 구간에서 정의되어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곳은 코드를 이용하면 이 주어진 구간에서 f of xy를 y에 대해서 f(x)(little x)는 f를 y에 대해서 0부터 1까지 적분을 해주면 되고, 그리고 f(y)(little y)는 f를 x에 대해서 0부터 주어진 구간 0부터 1까지 적분해서 구해집니다. 그러면 x 플러스 2분의 1, y 플러스 2분의 1로 손으로 구한 것과 똑같은 과정이 얻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연속 확률 변수가 나오면 그거에 주변 밀도 함수를 구할 때는 이 함수 바꿔주고 이 구간만 바꿔주면 여러분들 이 코드를 이용해서 주변 밀도 함수를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무리 복잡해도. 그렇죠? 자, 그 실제로 여러분들은 이제 그 실생활에서 이 확률 밀도 함수, 결합 밀도 함수, joint density function, 이 확률 변수 XY에 대한 이 결합 밀도 함수들이 굉장히 복잡한 그런 모양의 함수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그때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적분 지식으로는 적분이 까다로울 수도 있는데, 이 코드를 이용하면 이게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구하는데 어려운 점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그 적분을 아주 잘한 사람과 별로 잘하지 못한 사람, 이래도 그 적분을 이해하고 요 쉬운 문제라도 손으로 풀수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은 차이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어차피 복잡한 것들을 손으로 구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가리킬 때 어려운 문제 푸는 법을 가리키는 것보다는 그 기본 개념을 잘 이해하고 또 스탠다드한 문제들을 손으로 풀수 있는 것까지 학습을 하면 그 다음에 코딩을 이용해서 그 문제들을 풀수 있는 것을 실제로 실습을 한 학생의 경우는 그 어려운 경우 복잡한 함수 들은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시간을 손으로 하는 컴퓨테이션에 사용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그 개념에 대한 이 토론을 하면서 그래서 나름대로 그 이해의 폭을 넓혀가고, 그리고 쉬운 문제는 손으로 직접 풀어보고,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코드들을 가지고 이제 아 이런 문제를 손으로 풀땐 이렇고 코드로 풀땐 이렇다는 걸 확인해 본 후에 좀더 복잡한 그런 케이스의 문제 함수 또 데이터들을 그 코드를 활용해서 해서 이제 공유해 보는 경험을 갖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학습 방법. 특히 인공지능에 필요한 수학을 학습할 때는 여러분들이 꼭 익혀야 되는 학습 방법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뭐 참고 자료는 좀이 확률 변수나 기대값, 이 통계는 뭐한 학기가 아니라 뭐그 저기 통계학과에서는 뭐몇년 동안 배우는 건 다양한 내용들인데, 그 중에서 이제 아주 잘 필요한 부분만, 인공지능에서 사용되는 아주 필요한 부분만 이제 골라서 이한 학기 중에 단두 주에 집어넣은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부담 갖지 말고 그리고 중요 개념만 이해해 보시고 해보라. 그런 열린 문제들만 풀어봐서 토론하시면, 공유하고 토론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이제 그 오늘 강의의 골인 공분산 행렬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분산 행렬을 얘기하려면 공분산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 확률 변수가 두 개인 확률 분포를 이해하기 위해서 도대체 무엇이 필요할까? 첫째가 확률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이 공분산에 대한 개념, 코베리언스에 대한 개념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확률 변수 XY의 공분산이란 무엇이냐? 이 공분산은 X의 편차와 Y의 편차를 곱한 것의 평균입니다. 즉,
X 캐피탈 X에서 이제 그 X에 대한 평균값과 기대값과 또 Y 캐피탈 Y에서 이 Y에 대한 이 기대값을 뺀 것들, 요두 개를 곱한 것의 기대값이 바로 시그마 XY라고 쓰는 X와 Y의 코비리언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플러스면 그러면 E of XY 마이너스 뮤 X 뮤 Y, X의 기대값과 뮤의 기대값이죠.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즉 코비리언스는 여러분들이 아까 배운 익스펙테이션만 구할 줄 알면 바로 구해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 공분사는 X와 Y의 이 단위의 크기에 영향을 받으니까 이 단위에 대한 고려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개념이 상관계수인데 코릴레이션인데 공분사는 각 확률 변수의 표준 편차로 나누어서 표준화시킨 것을 우리가 상관계수라고 합니다. 단위의 크기를 영향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 단위의 영향을 덜 받게 그 표준 편차로 나눠서 표준화시킨 개념이 바로 상관계수입니다. 그럼 그걸 코릴레이션 오브 XY라 그러는데 이걸 로우라고 표시합니다. 즉 이것은 공분사는 표준 편차 X에 대한 표준 편차 Y에 대한 표준 편차로 나눠준 것이죠. 그리고 그 기대값으로 바꿨으면 이렇게 쓸수 있고요. 자, 그러면 그 공분산을 구하면 그 기대값을 구하고 공분산을 구하면 그 다음에 상관계수도 이제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분산을 구할 수 있으면 공분산을 구할 수 있으면 공분산 행렬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요번 주차에서 이키 컨셉입니다. 공분산 행렬. 꼭 알아야 되고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P계의 확률 변수 X1부터 XP에 대한 공분산 행렬은 IJ 성분이 다를 때는 I is not same as J일 때는 I번째 확률 변수 XI와 J번째 확률 변수 XI의 공분산 시그마 IJ로 이렇게 요 코베리언스로 요 시그마 IJ로 오프 다이고날 성분들은 채워지고 I 콜 J일 때는 I번째 확률 변수의 분산, 즉 시그마 I 제곱으로 여기 분산들로 주대각선 성분을 채우는, 저 그러니까 이 오프 다이아고날 성분들은 XI와 XJ의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로, 그리고 주대각선 성분은 X1, X2, XP의 분산으로 채워진 요 P by P 행렬, 요것을 우리가 시그마라고 넣는데 요 P by P 행렬 시그마가 바로 요 P계의 확률 변수에 대한 공분산 행렬을 이룹니다. 요 공분산 행렬은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한테 직관적으로 보여주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 공분산 행렬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일 경우에 이렇게 표준인 요런 그 저기 이 분산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그러면 요 확률 변수들 사이에 요게 조금 변화가 생긴 거는 그러면 이게 행렬의 이 닮음 행렬을 고려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회전을 시킨 약간 회전을 시킨 모양입니다. 이렇게 회전돼 있죠. 아마 45도만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옮긴 그런 모양이 되는 거고요. 좀 찌그러지는 거죠. 그다음 이게 오프 다이아고날 성분이 이제 좀더 커진다 그러면 그러니까 좀더 커진다 그러면 이게 좀더 멀리 퍼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게 그 0.5, 0.5 이런 만큼 좀더 작게 됐다면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게 보셨듯이 약간 회전된 그런 모양이면서 이제 좀 이렇게 찌그러져서 타원으로 바뀐 거죠. 그리고 이게 좀더 커진다 그러면 요거보다는 더 높이 저기 이렇게 더 길게 이렇게 저기 회전되고 그리고 더 높이의 변화를 주는 것을 알수 있죠. 이게 요건 이제 확률변수가 두 개일 때입니다. 확률변수가 세 개일 때, 네 개일 때 되면 이렇게 그림으로는 나타날 수 없지만 어쨌든 이것이 요 행렬이 대각선 행렬일 때또 대각선 행렬이 아닐 때
그리고 이 저기 대각선 성분의 크기가 그리고 오프데그랄 성분들의 그 숫자의 크기가 그렇게 그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그것을 의미를 염두에 두고 그리고 요 시그마를 한번 구해보죠. 공분하는 열은 표본 자료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이게 데이터입니다. 요 데이터로부터 저기 이 공분하는 열을 구해봐라. 그러면 먼저 요 데이터들을 갖고 행렬을 만들어 줄수 있죠. 요 행렬을 가지고 우리가 평균을 구하고 그다음에 공분산을 구하고 해서 공분산행렬을 만드는데 이 공분산행렬을 만드는 것은 이 공분산행렬의 성분들이 다음과 같이 주어지니까 그 바로 이제 그 공분산행렬을 만드는 것이 저렇게 하나하나씩을 구해서 다 채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요 명령어를 써서 그래서 공분산행렬을 만듭니다. 요 과정을 이제 이따 자세히 설명해 줄 겁니다. 그래서 코베리언스를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이걸 R 코드로 할 때는 데이터를 이렇게 쭉 주고 데이터 A에 대해서 데이터가 1, 2, 3, 4, 5, 6이고 B에 대해서는 2, 3, 5, 6, 1, 6이고 확률 변수에 대해서 D 확률 변수에 대해서는 10, 20, 30, 40, 50, 50, 50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 데이터를 주고 요 코베리언스를 만들어라. 공분산행렬을 만들어라는 명령을 하나만 주면 바로 공분산행렬을 만들어 줍니다. 똑같은 공분산행렬이 만들어진 걸할수 있죠? 3.5, 3.5.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 4.6, 4.6. 그렇죠? 그래서 공분산행렬은 저건 하나하나씩을 각각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명령어로 다 구해서 행렬로 만들어 주는 식으로 쉽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 성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여기서 보셨듯이 각각의 이제 공분상들로 오프다이고날 성분들을 채워 저 있고 또 주대각선 성분은 i번째 확률 변수의 분산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됩니다. 우린 지금 n 변수, n개의 확률 변수, n개의 확률 변수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할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 공분산행렬까지 여러분들이 쉽게 찾아냈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예제는 데이터가 샘플이 n이 20개고 확률 변수가 7개인 n by p 데이터 행렬, n by 데이터 행렬 이게 필요하죠. 자, 이거 타입을 다 칠려면 벌써 20 곱하기 7이니까 140개를 타입을 쳐야 되네요. 번거롭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랜덤하게 한번 제네레이트 해봅시다. 그래서 랜덤 매트릭스를 자연수에서 20 by 7 행렬을 만들어주고 그 x는 그 자연수 중에서 그 0부터 30까지, 그다음 y는 0, 그 100, 100개 중에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0부터 99라든지 또는 1부터 100까지인데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어쨌든 20 by 7 행렬을 이제 랜덤하게 그 제네릿 하라. 그래서 그걸 행렬 x로 프린트 하라. 그러면 이게 뭐냐, 어떤 의미냐면 학생 20명의 7과목의 점수. 그럼 점수가 이제 100점을 넘지 않게끔 이제 제공한다는 소리죠. 그래요. 어쨌든 그 조건은 적당히 주고, 그래서 행렬을 만들어라고 한 다음에 그 행렬을 센터링하고, 센터링이라는 게 약간 이제 표준화 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평균 쪽을 만큼을 빼서 이제 쉬프트 이동을 시켜준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려면 평균을 먼저 구해야 되죠. 평균을 구해서 이제 센터링을 평균 쪽으로 옮겨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분산행렬을 구하라. 그럼 공분산행렬을 어떻게 구했냐면, 여기서 1 over n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센터링한 행렬, 그걸 센터링한 행렬이고, 그 다음, 그거에 트랜스포즈를 취해줬고, 그 다음에 x를, 거기다가 이제 센터링한 행렬 x를 이제 곱해준 겁니다. x 트랜스포즈 x에다를 n분의 1로 나눈 겁니다. x 트랜스포즈 x를 이제 n분의 1로 나눈 행렬을 우리가 s라고 둔 겁니다. 시그마라고 둔 거죠.
이제 왜 이런지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만들어라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프린트아웃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공분산 행렬을 이제 프린트하라 하는 명령을 주면 이게 데이터 행렬을 그 랜덤하게 만든 거고요. 그 20명 학생의 이제 7개 과목의 성적들을 이제 30점에서 100점 사이로 이제 쭉 그 이제 준 거예요. 그 성적입니다. 이게 성적입니다. 그리고 이게 학생들이고. 자, 그곳의 공분산 행렬을 만든 것이 첫 번째, 그 n분의 1의 x 트랜스포즈 x를 구한 것이 이런 행렬이고요. 그 다음에 코베리언스를 만들어라는 명령어로 준 것이 바로 요거죠. 둘이 같은 행렬이죠. 그러니까 이 둘이 같은 게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일단 왜 이런지에 대해서는 내가 PCA를 설명하면서 가르쳐 줄 테니까 지금은 자, 먼저 이제 다른 교재에서 이 찾은 데이터,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 전공이라든지 자기 랩이라든지 자기가 이제 주위에서 또는 다른 교재에서 이 데이터들을 찾아서 그 데이터들로부터 이 공분산 행렬을 한번 구해 보세요. 자,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 반에 그 성적이라든지 이렇게 좀 사이즈가 좀큰 거. 그래서 직접 이렇게 이 경우는 20명 학생의 7과목에서 이제 성적표를 이제 쭉 나열한 거죠. 예를 들어 뭐한 반에 모의 수능 성적들을 표로 과목별로 만들어서 표를 만들 수 있죠. 그럼 거기서 공분산 행렬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것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법을 이제 앞으로 이제 배우게 될 테니까요. 자, 그러면 이 공분산 행렬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더 설명해 주면 이 공분산 행렬은 고차원 데이터의 분포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차원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이 차원 축소, dimension reduction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차원 축소의 대표적인 기법이 이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가 있는데 이 주성분을 계산할 때 앞에서 여러분들이 배운 SVD를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 PCA에 대한 내용은 다음 차시에서 다루게 될 테니까 여러분들은 데이터를 랜덤하게 생성하거나 또는 여러분 주위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공분산 행렬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실습을 하기 전에 오늘 배운 내용을 이제 간단히 요약하도록 할게요. 실습은 요 파트 3 통계 파트에서 실습을 하고 이제 거기서 그 이제 통계 부분은 R 코드를 활용할 경우는 우리가 만든 R 코드 실습실을 뭐 사용해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나 노트 그뭐 PC나 어떤 걸 사용해서도 쉽게 실습을 할수 있습니다. 코드를 카피해 와서 거기에 그 데이터라든지 명령어 또 함수를 조금만 바꾸기만 하면 스마트폰에서도 바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들에게 누가 데이터를 주고 요구하면 또 함수를 주고 얘기하면 또 확률 함수를 주고 질문한다면 바로 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실습실에 가면 여기에 이미 기존 코드들이 다 안에 들어있으니까 실습실도 그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주소만 잊어버리지 않고 서영대 수학은 파트 1 미적분학에 대한 건 파트 2 통계에 대한 건 파트 3 그다음에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건 파트 4에 있다는 것만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언제라도 누가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그 주소에 가서 그 코드에 가서 조건, 함수 그리고 데이터만 바꾸면 그러면 바로 원하는 답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해서 바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차원의 인재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은 기대값을 평균값이라고 얘기하는데 확률적 사건에 대한 평균값, 그래서 expectation E of X 이렇게 구했죠. 분산, variance V of X. 기대값을 구하면 바로 구할 수 있죠. 표준편차, 이거를 우리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라고 했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표준편차. 이것은 분산에 그냥 스퀘어 루트를 씌워주면 되는 거였고요.
그렇죠. 요 기대값과 분산에 대한 성질이 E of AX 플러스 B는 A 곱하기 E of X 플러스 B고 V of AX 플러스 B는 A 제곱에 V of X다. 그리고 아까 이제 표준화란 말이 코드에서 보여졌었죠. 이게 확률 변수 X의 표준화 확률 변수 스탠다라이즈드 랜덤 베리어블은 이 확률 변수를 평균으로 빼서 그리고 분산으로 나눠주면 그러면 요 G는 평균은 0이고 분산은 항상 1이 되는 그런 아주 나이스한 확률 변수로 바뀌기 때문에 요 G를 이제 활용해서 우리가 그 똑같은 분석을 아주 효과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합 확률 분포와 주변 확률 분포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 이제 이 오늘 강의의 키는 요 공분산을 정의해서 공분산을 시그마 xy는 다음과 같이 e of xy 마이너스 뮤 x 뮤 y 요뮤 x는 x의 기대값이고 뮤 y는 y의 기대값이니까요. 그것을 xy 곱한 확률 변수의 기대값에서 빼면 바로 시그마 xy를 구하고 요 시그마 xy를 다 구해서 오프다이어널 성분을 채워 넣어서 만든 게 바로 요 공분산 행렬입니다. 그 공분산 행렬은 다음과 같이 오프다이오널 성분들은 다 코베리언스들이고 주대각성 성분들은 이 XI 확률 변수들에 대한 이 분산들로 채워 놓은 행렬이죠. 그렇죠? P by P 행렬이 되는 겁니다. 확률 변수가 P개면.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뭐 10개, 100개 또는 1000개, 10,000개의 그 확률 변수에 대해서 이 공분산 행렬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코드를 이용할 때는 그 데이터가 커지고 확률 변수가 많은 것이 차이가 없죠. 계산 시간도 별 차이 안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데이터로부터 또는 랜덤하게 생성한 그 라지 데이터로부터 공분산 행렬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실습은 요 파트 3와 요 입문, 위크 11에서 실습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거기에 가볼까요? 오늘 학습한 내용. 먼저 통계학 부분에서 오늘 학습한 내용은 자, 지난 시간에는 수년 조합부터 시작해서 베이스 정리까지 학습을 했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기대값 분산 표준 편차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 이제 뭐 어떻게 구하는지는 충분히 얘기했고 그다음 확률 분포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확률 분포 그리고 확률 질량 함수에 대한 성질, 0과 1 사이에 있고, 확률 질량 함수를 다 더하면 1이 되고, 그리고 이게 이제 디스크 이산 확률인 경우죠. 그리고 어떤 구간에서의 확률은 그 구간 하에서의 fx를 더하면 되는 것이고, 기대값, 뮤와 분산 시그마, 그 다음에 시그마 스퀘어, 그 다음 표준 편차, 시그마를 구하는 법, 그리고 실제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기대값과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과정, 그래서 코드들을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분산 시그마 스퀘어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시그마들을 구하는 과정들을 실제로 설명해 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데이터만 바꾸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확률 변수가 4개 있었고 그에 대응하는 확률들이 다음과 같이 있어서 요것들을 더하면 확률이 1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요 명령어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대값과 분산, 그리고 표준 편차를 구해냈습니다. 그 다음,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PDF,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 확률을 이제 적분을 통해서 구할 수 있고요. 그때 이제 이제 연속 확률 변수란 개념에 대해서는 적분을 사용한 것인데, 여기서 그리고 밀도라는 개념이 어떻게 이해한다. 이것도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었었는데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것이 확률 질량 함수 PMF고 확률 변수의 확률을 결정하는 함수가 확률 밀도 함수 PDF인데 여기서 밀도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는 확률을 일종의 질량으로 보고 매스로 보고 구간의 길이를 일종의 부피로 본다면 확률 나누기 구간 길이 곱하기 구간 길이 한 것이 확률이 되므로 이 확률 나누기 구간 길이는 질량 나누기 부피. 그러니까 질량 나누기 부피가 바로 밀도라는 의미니까 요 그것을
요것을 밀도로 이해한 겁니다. 이 확률을 그리고 구간 이게 차원을 하나 더 높였을 때 이제 그런 의미를 이해할 수도 있죠. 어쨌든 그래서 요 확률 나누기 구간을 질량 나누기 부피라는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여기서 밀도란 개념이 자연스럽게 연상이 되니까 이때 이제 확률 밀도 함수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라는 용어가 여기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를 그 연속 확률 변수인 경우에는 확률 밀도 함수가 PDF가 이제 f of x로 이렇게 주어질 때 이제 확률을 구한다 그러면 AB 구간에서 확률은 그냥 적분해서 구할 수 있게 돼서 우리가 미적분학에서 배운 지식을 바로 이 확률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에 대한 설명은 여기다 해준 게 있고 확률 밀도 함수의 이제 그 성질 저기 성질이 f of x는 0보다 작거나 크고 AB 사이의 확률은 AB 사이의 요 적분을 해서 요 면적을 구하는 것 같은 문제고 0,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적분을 다 해주면 요 확률 전체는 eventually 1이 된다. 그리고 연속 확률 변수의 경우 기대값 뮤는 이렇게 적분으로 x 곱하기 f of x 그다음 분산은 이렇게 적분으로 x 마이너스 뮤의 제곱 곱하기 f of x를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적분해서 구하고 표준편차는 그 분산을 스퀘어루트를 씌워서 이제 시그마를 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기대값의 성질들 설명해 드렸고 확률 변수를 이제 표준화 확률 변수를 구하는 방법 설명했고 이제 여기서 이제 아까 우리가 설명했던 내용이죠. x와 y의 분산을 구하라 그러면 뭐 조건 주고 여기서 이제 이건 세이지 명령어에서 쳐준 건데 이 공식을 그대로 세이지 명령어는 따로 그 임베디드 시킨 게 아니라 요 공식을 그대로 그냥 적용한 거예요. 적분을 구하라 그러면 요 t 곱하기 f 한 것을 0부터 1까지 적분해라 뭐 하는 식으로. 그래서 분산도 요 2x와 기대값과 그 e of x 제곱을 구한 것을 가지고 2x 제곱 마이너스 e of x의 제곱 이렇게 이제 적분을 하라. 그래서 이제 요 식들을 그대로 그냥 공식에 집어넣어 공식으로 만들어서 집어넣어서 구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R 코드를 이용하면 그냥 분산을 구해라 또는 뭐 평균을 구하라는 명령을 하나로 바로 구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률 분포에 대해서 쭉 이제 확률 분포의 종류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뭐 베르누이 디스트리뷰션, 뭐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뽀아송 디스트리뷰션, 노멀 디스트리뷰션, 치 스퀘어 디스트리뷰션, 뭐 감마 디스트리뷰션, 베타 디스트리뷰션 이 다양한 이 확률 분포의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이제 아주 표준적인 여기 뭐이뭐 정규 분포라든지 이항 분포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접해 봤을 거고 이제 그 외에 다양한 분포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알고 여기서 이제 크게 나누면 이산 확률 분포와 이제 연속 확률 분포는 나누는데 이번에는 이 내용들을 자세히 다 설명해 주진 않았지만 이산 확률 분포 이제 확그 이산 확률 분포를 구할 때뭐 이런 것들을 확률 분포를 구하는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놓은 게 있으니까 R 코드로 해 놓은 것은 바로 이제 훨씬 더 쉽게 작동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오늘 시간에 다룬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학생은 확률 분포, 이산 확률 분포에 대해서는 또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루시면 됩니다. 이항 분포는 여러분들이 익숙하니까 여기서 이항 분포에서 이항 바이노미알 디스트리뷰션에서 이 150개의 이 모집단에서 임의로 표본 100개를 이제 요런 모집단에서 표본 100개를 랜덤하게 이제 고르면 그러면 이렇게 이제 표본 100개를 이렇게 추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 분포 안에서 이항 분포 안에서
랜덤하게 100개의 이제 그 데이터를 추출하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또 확률을 구할 때도 이게 쉽게 아주 명령어가 굉장히 간단하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확률을 구하라. 그 분포에서. 그러면 확률을 이렇게 구해주고 뭐 하는 식으로 이런 것들이 요새 이제 코비드 때 여러분들 겪어봤듯이 이 바이러스 감염된 환자들의 이 확률, 기대값, 감염자 수의 기대값 분산, 표준 편차 등을 뭐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그런 데 사용되고요. 이게 R 코드입니다. 또 포화성 분포, 포화성 분포는 이항 분포가 이제 리미트로 갔을 때 얻어지는 분포로 그런 관계가 있다. 또 그러고 여기서 이 분포 실제로 이렇게 구하는 확률을 구할 때, 이 랭귀지를 세이지로 했을 때 이걸 실제로 다, 이 식을 다 쳐서 우리가 구했지만, 이 R 코드에서는 바로 이런 분포 안에서의 어떤 확률은 이렇게 간단하게 단한 포아송 분포에서, 포아송 디스트리뷰션에서 람다가 2일 때 확률이 X가 3일, 그런 확률은 바로 이렇게 구한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쉽게 구해진 겁니다. 대략 연성 확률 분포인 경우에는 뭐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 에서 시작해서 그다음에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이용해서 할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정규 분포인 경우에는 이런 식인데 여러분들이 이 식을 설명했듯이 이런 식들을 적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할때 제곱이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중 적분을 이용해서 적분을 해야 되는 것을 앞에서 설명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적분이 꼭 이런 걸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여기서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 이런 확률 분포 함수들을 이제 적분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기대값 또 분산 표준 편차를 이제 구해야 되니까 수시로 적분을 해야 됩니다. R 코드를 이용해서 뭐 평균을 구하고 데이터들을 여기서 정규분포에 따른 모집단 100개를 추출하면 이 정규분포를 따르는 그런 요런 조건 하에 정규분포를 따르는 그런 데이터에서 샘플을 100개를 추출할 때 미는 10이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2인 그런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100개를 데이터를 표본을 추출하려면 이렇게 한 번에 추출할 수 있고 이게 100개가 아니라 뭐 500개를 추출하라 그래도 순식간에 이 데이터들을 추출해 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론을 적용했을 때 이게 정규분포에서 이게 뽑아온 걸 아니까 이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정규분포에서 갖는 성질들이 여러분들이 그 정규분포 여러분들의 데이터하고 일치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정규 분포와 그 유사하게 그 비헤이비어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 관련된 그런 그 분석은 그 정규 분포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들과 연결시켜서 바로 해설을 할수 있고 그것이 정규 분포가 아니라 또 다른 그런 다양한 분포 중에 어떤 것과 일치한다면 그러면 아, 우리의 상황이 그런 분포하고 같이 비슷하게 움직일 테니까 앞으로 전염병도 뭐 이런 식으로 또 이런 속도로 확장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포에 대한 이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자신의 데이터들과 비교할 대상들을 많이 알고 있는 게 되니까 이제 쉽게 그 상황을 이해하고 그리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각 분포에 대한 이런 성질들을 설명하고 또 표준 정규 분포, 이 정규 분포를 표준화해서 표준 확률 변수를 사용해서 확률 밀도 함수를 이렇게 고쳐주면 이 모든 게더 쉬워지죠. 그럼 아까 전에 봤듯이 이런 적분들, 이 적분들 값들은 어떻게 구하는지를 이제 이미 봤잖아요. 이중 적분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함수의 적분 값이 어떻게 구해지는지들을 예,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미적분학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또는 대학교 때 이제 배운 것입니다.
그걸 이용해서 기대값, 평균, 표준 편차들을 구하고, 그러고 이미 경기 분포에 대한 확률들도 이렇게 쉽게 구하는 방법들을 활용해서 이제 표준화 시킨 다음에 표준화 경기 분포에 대한 지식들을 이제 활용합니다. 이렇게. 뭐 이런 내용들을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이용해서 구하던 것들을 R 코드를 이용해서는 훨씬 더 빠르고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풀이는 다음과 같이 이제 구할 수 있고 이항분포의 뭐 정규 근사 뭐 이런 내용들이 여기 쭉 지수분포 또뭐 어떤 회사의 고객센터에서 전화가 10분마다 3회씩 걸려올 때 그때 이제 한번 전화가 걸려온 후에 다음 전화 걸릴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2분이 될 확률 또그 시간이 5분 이상일 확률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이런 그 우리가 배운 확률 지식을 이용해서 그래서 구할 수 있고 중심 극한 정리에 대한 얘기도 이 중심 극한 정리란 얘기를 우리가 오늘 시간 오늘 커버하지 않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통계 쓰다 보면 그러면 자주 접하게 되는데 이 동일한 확률 분포로 가진 독립 확률 변수 n계의 평균 분포가 n이 평균표 n은 평균 분포는 n이 적당히 크다면 정규 분포에 가까워진다는 게요 중심 극한 이론의 키 아이디어입니다. n이 충분히 커지면 그러면 보통의 경우는 정규 분포에 가까워진다. 동일한 확률 분포를 가진 확률 변수인 경우에. 자,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한 설명 그리고 중심 극한 정리 를 실제로 이제 확인하는 과정, 그리고 그걸 이용한 그런 확률 구하는 문제,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실제로 R 코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확률과 통계에서 중심극한 정리가 의미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모집단의 분포가 연속형이든 이상형이든 또는 한쪽으로 치우친 형태이건 표본의 크기가 이제 커지면 아주 커지면 표본 평균의 분포가 점점 정규 분포에 이제 가까워진다는 의미고 그것을 이 아래 R 코드를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R 코드를 보시면 이제 다음과 같이 다양한 그런 분포들이 이제 글을 다이아그램으로 그려보면 카이제곱 분포도 이게 점점 이제 커지면서 그러면서 이 정규 분포에 가까워져 가는 것들을 이렇게 점점 가까워져 가는 것을 볼수 있죠. 요 위에 표들을 갖고 이제 한꺼번에 모아놓은 게 이건데, 요 점점 이렇게 정규 분포에 가까워져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파란색 색은 정규 분포에 점점 가까워짐을 알수 있어요. n이 커짐으로 표본 평균의 분포가 파란색 실선에 점점 가까워져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여기서 오른쪽에 있는 QQ 플롯, 여기 QQ 플롯이라는데 이게 이제 이론상의 퀀타일과 획득한 샘플 값의 퀀타일들 같이 그려서, 그래서 이제 비교하는 그런 플로팅, 기법인데, 요것은 이제 분석할 표본 데이터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포에, 와 같이 플로팅을 해서 이제 비교하는 이제 아주 효과적인 그런 방법입니다. 시각적으로 아주 쉽게 이해가 되지요. 그리고 뭐 이런 문제들, 여기서 이것도 지금 보면 노말 QQ 플롯들이 되면서 이렇게 위에 센트럴 리미트 시어렘이 워킹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시고, 그렇다고 모든 분포들이 다 센트럴 리미트 시어렘을 만족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 예가 이 표준 코시 분포, 스탠다드 코시 디스트리뷰션은 이 표본의 크기가 커져도 이 표본 평균의 분포가 정규 분포에 가까워지지 않는 그런 예이다. 예를 들어 이거를 실제로 이밸류에이트 시키면 그러면 이게 커지는데도 이게 이 레드선에 가까워지지 않고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어쨌든 이 분포에 대해서는 이번 시간에는 스킵을 했는데, 분포에 대해서는 꽤 다양한 내용들이 있고, 그런 이제 통계에다 관심 있는 학생들은 그걸 참고로 보도록 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공분산과 공분산 행렬에 대해서 학습했고, 이제 여기서 마지날 확률 분포에 대한 얘기, 또 어떻게 구하는지, 이 디스크리트한 경우에는 더해서, 그리고 그 컨티뉴어스 확률 분포인 경우에는 적분을 해서, 그래서 구하는 방법들을 이제 학습했고, 그 코드들을 알려줬으며, 이 공분산을 구하는 걸 이제 확인했으면, 이 공분산 행렬을 다음과 같이 오프다양한 성분들이 다 코버리언스인 이 공분산 행렬을 만드는 것을 실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관련된 내용들을 뭐좀더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데이터 활용의 실제로서, 그래서 실제 여기에 있는 이 데이터를 이제 불러와서, 내가 내웹 주소에 있는 이 데이터를 이제 불러와서 이제 리스트업 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직접 다 타이프치지 않고도 여러분들의 데이터들을 이런 명령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불러올 수 있고, 그렇게 불러온 데이터들을 가지고 뭐 히스토그램을 그릴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그거로 그 저기 분석을 바로 할수 있겠죠. 뭐 이런 것들 이전에 내가 가르칠 때다 실습을 해본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머신러닝에서 주로 사용되는 심화 통계 내용들은 요 교재, 이게 아마 스탠포드에서 학위를 하고 USC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 사람이 쓴 책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뭐 슬라이드라든지 또뭐 설명까지 여기서 되게 설명이 되는데, 이게 스태티스티컬 러닝이죠. 이게 머신러닝에 필요한 통계학 부분들은 대학원생 레벨에서는 이 스태티스티컬 러닝에 대한 입문서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록도 있고 한데, 여러분들 교재에 뭐 이런 것들은 시간 관심 있는 학생은 읽어보고, 뭐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뭐 그냥 확인 안 해도 됩니다. 뭐 내가 여기서 코드를 다 만들어 봤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집합 이렇게 줬을 때 확률을 구해라, 또는 이런 집합 사이의 관계식을 구해라, 그러면 이게 교집합 뭐 차집합 뭐 이런 것들 이렇게 구할 수 있고,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확률을 뭐 이런 집합에서 전체 경우의 수하고 그 사건 일어날 경우의 수를 이렇게 확률을 구할 수도 있다 하는 것들을 쭉 나열해서, 그냥 기초 지식들 뭐 지식에 대한 설명들과 뭐 필요한 경우에는 코드들을 제공한 내용들이 이 실습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고, 인공지능 기초수학에서 파트 3와 그리고 입문 인트로에서 위크 11의 실습실들을 학습하시면,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들은 충분히 이해하셨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데이터들, 여러분들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공분산 행렬을 만드는 실습을 꼭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궁금한 거 또는 깨우친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그것이 이제 기말고사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으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할 기회를 주고, 그리고 설명을 잘하면 좋은 성적을 받고 공부하고 패스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공분산 행렬의 PCA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